피부과 시술 저리 가라. 진짜 집에서 홈케어만으로 내가 효과 정말 많이 봤었던 성분들,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아이템들이라서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피부에 좋은 거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뭔가 엄청 마음에 드는 제품은 솔직히 없기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진짜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을 담요 두 장을 덮고 탈탈탈 떨면서 왔더니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빨리 낫고 싶어서 이틀 내내 수액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목소리는 조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는 있는데, 우리 몰랑이분들 그래도 우리 오래오래 봤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뭔가 제 마음에 쏙 들지도 않고, 아 이거 보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영상은 너무나도 찍고 싶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죠? 여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시술이 좋다더라, 그거 받으면 진짜 모공이 사라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요, 저도 피부과 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울세라, 써마지 같이 피부 리프팅이랑 탄력을 주는 시술만 하지 진짜 홈케어만으로 이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 제 자부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몰랑이분들에게 오늘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피부과 시술 저리 가라. 진짜 집에서 홈케어만으로 내가 효과 정말 많이 봤었던 성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이 제품을 왜 골랐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처음으로는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고민이고 기능성 제품들 무서워서 잘 못 쓰는 몰랑이 분들을 위한 꿀 성분이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펩타이드예요. 몰랑이 분들 혹시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쓰나요? 저는 펩타이드가 들어가면 무겁다 혹은 끈적거린다 라는 약간 인식이 있었거든요. 펩타이드 성분이 요즘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꿀팁을 알려드리면, 펩타이드는 토너나 세럼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구입할 예정이라면 로션, 크림 이런 것보다는 물 쪽으로 와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펩타이드 성분은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약간 부스팅 역할을 시켜주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들 쓰기 그 앞단에 써주면 진짜 좋거든요. 펩타이드를 얇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기능성 제품 써주면 훨씬 더 피부가 자극받지 않고 쫙쫙 흡수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펩타이드 제품 소개 안 하면 또 아쉽잖아요.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정말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건데, 코스렉스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지금 몇 통째 비웠는지 모르겠다. 근데 엄청 많은 펩타이드 제품들을 제가 구매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화장대도 있는데 얘가 가장 묽어요. 어떤 제품이랑 붙여놔도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 성분을 진짜 잘 살린 제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추천을 했었고, 제가 이름 걸고 영업하는 스킨케어 템에서도 이 스킨 부스터 세럼을 소개할 정도로 엄청 애정했었거든요. 이걸 진짜 잘 썼고 최근에 또 괜찮은 것도 있어요. 얘는 웰라주의 하이퍼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토너거든요. 근데 이름만 토너지 제형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웰라주가 점성이 아주 살짝 느껴진다,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취향껏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웰라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모공을 좀 타이트닝 시켜줄 수 있는 성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웰라주 쪽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이 제품 둘 다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순하고 뒤에 기능성 제품들이랑 너무나도 잘 맞다 보니까 그냥 베이스로 쭉쭉 깔아주기에 너무나도 괜찮거든요.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아이템들이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트러블 자국, 여드름 흉터 혹은 피부 재생이 필요한 몰랑이 분들,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 GF 라인을 찾아보시면 돼요. 엥? GF?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EGF라는 성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GF예요. 쉽게 말해서 GF라는 거는 세포성장인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포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세포의 기능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예요. 왜냐? 세포가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세포들을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GF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GF라는 성분 앞
앞에 알파벳이 어떤 게 붙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EGF는 표피를 일하게 만들어주고 FGF는 섬유화세포와 콜라겐을 일하게 만들어주고 요 두 개를 이어주는 게 IGF라는 연결고리거든요. 사실 그거 말고도 이 GF라인은요 약 2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세포성장 인자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요게 화장품으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올 봄부터 이 GF 관련된 제품을 맞아요 여러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개발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고 연구도 찾아보고 막 다양한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EGF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뭔가 엄청 마음에 드는 제품은 솔직히 없기는 했었어요. 제가 알게 된 건데 EGF의 단독 함량이 왕창 높은 것보다는 EGF, FGF, IGF의 컴플렉스 함량이 더 높은 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중에는 EGF만 들어가 있거나 EGF 함량을 진짜 조금 넣은 제품들밖에 없어가지고 제 기준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그나마 제가 두 개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EGF 올로즈의 리제너레이팅 세럼이거든요. 얘는 EGF가 4ppm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은 양이긴 하거든요. 나는 정말 피부의 재생을 원한다. 피부가 한 살 한 살 어려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EGF 올로지 써줘도 괜찮고요. 약국에서 파는 EGF 3살 연고가 있어요. 요거는 쓰기가 조금 까탈스럽긴 하지만 저도 피부 압출하거나 가끔 상처가 났을 때 써주면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요것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여드름 흉터나 상처가 나거나 혹은 피부 재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EGF 성분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 재생, 피부 회복, 안티에이징, 모공 탄력, 주름.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피부에 좋은 거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요 자신 있게 비타민 A요. 비타민 A가 여러분 그냥 짱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비타민 A가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가 비타민 A란 성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비타민 A 자체가 피부의 턴오버를 도와주고 우리 피부가 일하지 않을 때 얘를 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우리 피부가 일을 하지 않고 턴오버 주기가 느려지면요 각질이 쌓이면서 피부가 텁텁해지고 칙칙해지고 화장이 잘 안 먹거든요.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너무나도 빨라지잖아요. 그럼 피부가 진짜 얇아져서 뭘 발라도 예민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리주기 28일을 맞췄을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피부 턴오버 주기를 딱 28일 정도 맞춰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레티놀보다는 레티날을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 몰랑이 분들은 똑똑해서 이제 다 알겠지만 레티놀이랑 레티날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레티놀의 다음 진화 단계가 레티날입니다. 그래서 레티놀이랑 레티날이랑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아무딴 레티날이에요. 생각보다 레티날 제품들이 국내에 많이는 없어요. 레티날 관련된 화장품을 추천을 해드리면 그나마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가 좀 괜찮기는 해요. 그 브랜드는 레티날을 썼고요. 리포점으로 감쌌기 때문에 안정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티날도 단계별로 쓸 수 있도록 나눠져 있다 보니까 비타민 A 쪽에 관심이 많다면 닥터 디퍼런트 봐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 살짝 자랑 타임 하고 가면요. 저 사실 올 봄부터 만들었다고 했었던 제품이 이거거든요. 턴오버 앰플로 맞아요. 레티날이 0.1%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완전 추운 겨울쯤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티날이 진짜 좋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면 레티날 꼭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피부에 광채랑 탄력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PDR을 쓰세요. 피부과에서 원래 쓰던 성분인데 이게 요즘에는 화장품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이 어? 레티놀이랑 PDRN이랑 어떤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레티날은 피부에 턴오버를 만들어주고 PDRN은 피부에 광채랑 탄력을 주는 성분이에요. 요즘에는 워낙 유명하니까 몰랑이 분들도 여러 가지 PDRN 제품들을 많이 접해봤잖아요. 저도 진짜 많이 구매해
해보고 비교해봤는데 제가 딱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제품들을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리쥬란 힐러의 트리플 레디언스 앰플이거든요. 우리 피부과에서 시술받는 리쥬란 있죠? 그 리쥬란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래서 조금 믿고 쓰는 게 있기도 하고요. 이 안에도 PDRN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의 광채랑 속건조, 탄력감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사용을 했을 때 끈적임이나 무거움도 없고 약간 수분 앰플에 가깝다 보니까 이 리쥬란 힐러도 추천을 드리고요. VT PDRN이요. PDRN 함량도 마음에 들고 썼을 때 이 광채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 VT PDRN 에센스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쓰기에도 괜찮아요. 나이트 케어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PDRN이고요. 약간의 끈적임은 살짝 있지만 속건조를 잘 잡아주다 보니까 나이트 케어 전용으로 써준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아누아의 PDRN도 나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PDRN 함량이 조금 낮기도 하고 저는 사용을 했을 때 광채를 잘 채워주는 느낌은 크게 받지는 못해가지고 약간 제 기준 그냥 얘는 수분 앰플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리쥬란 힐러 쪽 제품이나 VT PDRN을 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제품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몰랑이 분들도 혹시 잘 쓰는 제품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피부과 시술 저리 가라 진짜 좋은 성분들 그리고 정말 잘 쓰는 아이템들 좀 몇 가지 꼽아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기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자고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